사과부를 다 거머쥔 최충원을 상대로 무모할 정도의 일을 희종이 벌인 건데, 근데 사실 희종이 이렇게 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 전해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 그날 뉴스 이광용입니다. 오늘 저는 쫓겨났던 고려의 왕족이 개경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숙. 네, 바로 최충원이 폐위시킨 명종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1173년 태자에 책봉됐지만 1197년 부왕과 함께 쫓겨났죠.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0년 희종 6년 12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려 13년 만에 그가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최충원이 쫓아낸 핏줄을 어떻게 누가 불러볼까요? 풀려난 건데요, 지금.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종의 맏아들인 숙은 왕위 계승의 자격을 갖고 있는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의 왕인 희종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체 누가 그를 개경으로 불러들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건 1년 전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종의 맏아들 저 왕숙은 이제 1211년 정월이 되면 수사공, 상주국, 한남공으로 책봉이 됩니다. 이건 모르면 뭐냐면 바로 왕족을 다시 복권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명종 맏아들을 다시 불러들인 건 최충원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최충원이 아니면 진짜 누가 감히 최충원이 내쫓은 핏줄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겠어요. 최충원은 명종이 죽었을 때 맏아들이 문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개경으로 그때도 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때 그 유배지에서 풀어주고 개경으로 오게 하고 또 왕족으로 지위를 회복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희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종과 최충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종이 먼저 선수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벌였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희종 스스로가 폐위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셈이 된 그렇죠. 거네요. 최충원은 희종을 이제 어떻게 응징하나요? 최충원 이제 희종을 폐위시킨 후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연도라 그래서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섬이 어딘가요? 영종도. 예, 영종도 다시 옮겨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태자 그 왕지, 왕지는 인주로 보내고 나머지 아들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모두가 다 쫓겨났네. 근데 이제 희종이 무슨 정권 하에서 그래도 뭐 해보겠다고 나섰던 네. 거의 유일한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확 정리가 되어버리죠. 나를 건드리면 왕조차 폐위된다. 내가 누구냐? 왕보다 센 사람이다. 왕을 이기는 남자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KBS.